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탈근대론에 대해서, 자, 탈근대주의와 관련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자, 유럽에서 이제 봉건주의에서, 자, 농업사회를 이제 종식을 시키고 나서, 세계 모든 곳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사조들이 있었죠. 과학, 산업, 계몽주의적 그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사회 문제로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 미학, 음악, 건축, 영화, 자 기타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근대론이죠, 이번 시간에. 그래서 먼저 이제 탈근대주의입니다. 관련한 부분을 한번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탈근대주의는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어떤 그 문화의 문제로 이제는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문제로 이제는 간주해야 된다. 문화의 문제다. 자, 문화이니까요. 예술, 미학, 뭐 음악, 영화, 건축, 자 이런 부분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탈근대주의와 관련해서 그 논의에 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탈근대주의에 문제점과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 먼저 이제 어떤 연대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연대기. 어떤 시대죠, 시대. 시대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17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죠. 근데 그 모더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것이죠, 최근의 것.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모더니즘이 과연 반대를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 생산에서 사고방식에 이르는 매우 아주 광범위한 분화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재현적인 어떤 문화, 다시 그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대성을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탈근대성 선언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지성적 특성. 자, 지성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탈근대 학자들이 이제 주된 특성은 뭐냐면은 사회 발전이라든지 인간의 그 근저에 놓여진 합리성을 밝히는 계몽주의는 반대를 했습니다. 계몽주의는. 계몽주의는 반대를 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발전을 근대화라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과정의 관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탈근대주의자들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개인 행위의 설명, 개인 행위에 대한 설명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개인 행위에 대한 설명 자체도 이 탈근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다니까 적대적이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그 탈근대 사상가들의 근거 분석에 대한 거부는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했을까? 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탈근대 사상가들이 근거 분석에 대한 거부 이유입니다. 거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그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 정확한 연구라기보다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론가들의 구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가들의 구성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학자들이 이제 자신이 보는 것만 그냥 그거를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본인들이 가는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적인 구성,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소한 철학적인 반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철학적 반대는 아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떤 그런 연구를 하게 되면 논리적인 결과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런 특정 방향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떤 편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20세기 역사 과정에서는 바로 그런 철저성이라든지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 탈근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주장에서는 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무슨 소리냐? 회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진리체계, 진리에 대한 자체, 일반의 정치, 자 그러한 부분도 이제 진실로 그걸 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담론의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특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근대적인 어떤 원리 또 관행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원리와 관행. 적대감을 이제 표출을 했었다라고 하는 실제 사회적인 특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근대주의 원리. 그 다음에 관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 고등 지식, 진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기획하는 사람, 관료, 정치인. 자, 이런 사람들이 조작하는 흔적에 대해서는요, 모두 그냥 반대를 했어요. 조작을 했다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인 경우에도 특권적인 그러한 지위 자체는 이런 탈근대 문화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기능성 자체도 아예 거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제넘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자, 강요하려는 자,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도 이제 거부를 했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자, 서서히 그것이 정도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자유주의적인 방종의 색채도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반감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사상가들이 가져오는 그런 가식, 자, 그 가면 속에 가려진 그런 부분도 서서히 벗겨남으로 인해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차이점이 이제 고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탈근대 주의자들의 그 배후에는 바로 진리 탐구에 대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진리 탐구에 대한 거부.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근대 정신에서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아. 이제 그런 얘기죠. 존재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견해들만이 있다. 라는 그런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거부했었던, 자, 그런 분들이 바로 탈근대 문화, 어떤 정신이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탈근대주의가 진정한 것에 대한 추구와 거리가 먼 이유. 자, 진정한 것에 대한 추구. 추구와 거리가 먼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이유. 자, 하나의 어떤 진실된 의미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환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환상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 무슨 소리냐? 그건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의미한 탐구에 절망하지도 않고 탐구는 이제 포기하는 대신에
존재 경험. 이 사람들 이제 어떤 존재의 경험을 이제 만끽을 하는 것이죠. 존재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중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관련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탈근대주의와 정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정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와 관련해서 한번 보죠. 자, 언어를 통해서만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만 무엇을 알 수 있다?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셸 푸코죠. 미셸 푸코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신체는 존재하지 않고 언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고 언어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언어 속에서 말한다. 언어 속에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것이죠. 자, 언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언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대상이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한다라고 이 미셸 푸코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와 관련해서는 미셸 푸코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정보입니다. 정보. 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접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이것을 이제 정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험, 내가 접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보라고 했다라는 것이 정보.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 속에서 구성이 되면서 반드시 언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기호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기호의 문화.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호의 문화와 관련해서는요,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현대 문화는 기호의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 문화는. 바로 기호의 문화다. 이렇게 지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호의 문화다.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극사실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바로 극사실이다. 자, 이런 용어의 의미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의 문화는 뭐라고요? 기호의 문화다. 기호의 문화다. 그래서 이 기호는 뭐다? 극사실이다. 이런 용어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실제가 아닌 유사실제다. 유사실제. 실제다. 그래서 그 자신을 가리키는 독립적인 기호뿐인 사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의미화의 문제고 기호가 만연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 간의 어떤 범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하죠.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기호도 끊임없는 순환을 거치게 된다. 기호의 끊임없는 순환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뭐겠습니까? 자, 뉴스에 대한 기호죠. 뉴스. 자, 뉴스라고 한다면은요, 각종 사건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죠.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바로 이것이 이제 뉴스에 대한 기호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아에 대한 기호입니다. 자아에 대한 기호. 자, 자아에 대한 기호는요, 개인이 추수하기를 원하는 정체성의 유형입니다. 정체성의 유형.
이런 부분이 바로 자와 관련한 부분이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위와 위신에 대한 개요죠. 지위와 위신. 자, 이 부분은 자신의 위치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자, 건축물의 기호죠. 자, 건축물 기호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목적이죠. 이 건축물을 짓게 된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 벽, 탁자, 보조대 이런 부분이죠. 벽 또는 탁자, 보조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에게 미학이죠. 주로 미학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는 끊임없이 순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자, 뉴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부분, 지위와 위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건축물과 관련한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벽과 탁재, 보조대. 그래서 기호의 끊임없는 순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 시뮬라시옹이라고 합니다. 시뮬라시옹.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는 게, 영문으로는요, 여러분 이제 시뮬레이션 잘 아실 겁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영어로 시뮬레이션. 아마 시뮬라시옹 이 말이 아마 이제 불어가 아닌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됩니다만은 시뮬라시옹. 자, 요 부분도 이제 이 용어도 시뮬라시옹. 이런 부분도 용어도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시뮬라시옹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그 기호는 모사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뮬라시옹을 말한다. 오늘날 그 기호를 시뮬라시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호를 시뮬라시옹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가 이제 공정을 해서 정치에 대한 하나의 보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도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모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으로 그것들은 극사실적인 것이고 원형이나 실체가 없이 그 실체를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뮬라르크, 시뮬라르크 시대다.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시뮬라르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없는 복제품이라는 기호입니다. 원본이 없는 복제품. 복제품이 있는, 자, 그런 기호를 지칭하기 위해서 환영.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영이라고도 하는 거죠. 환영. 요것을 이제 시뮬라르크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시뮬라르크.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환영이다. 시뮬라르크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복제물에 대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바로 시뮬라르크 시대. 그러니까 원본이든 복제물이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뮬라르크라는 것은 무언가를 닮으려도 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제상,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실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상학적 가치마저도 아예 폐기해버리는, 자,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이미지와, 그러면 이미지하고 시뮬라시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라시옹.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미지는 실제의 반영이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미지는 실제를 감추고
변질시킨다. 변질. 실제로 실제는 감추고 변질한다. 자, 그런 얘기죠. 어떤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실제의 부재를 감춘다. 실제의 부재. 부재를 감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 이 이미지는 무엇이건 간에 어떠한 실제와도 관계하지 않는다. 이러한 네 가지가 바로 이미지와 무엇이요? 시뮬레이션을 이제 관계를 설계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미지는 뭐다? 실제를 반영한다. 두 번째, 실제를 감추고 변질한다. 세 번째, 실제 그 부재를 감춘다. 마지막으로 어떤 실제와도 관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지와 시뮬레이션의 관계, 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미디어가 이제 확산이 된다. 뉴미디어가 이제 확산이 된다. 뉴미디어는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 얘기는요, 이제 미디어가 이제 서서히 성장한다는 얘기죠. 뉴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이제 성장과도를 다르게 된다. 그래서 탈근대주의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미디어의 성장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이제 제2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죠. 포스터. 자, 포스터는 보드리아르의 제자입니다. 보드리아르. 제자로서, 예, 포스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2미디어 시대라는 부분도 이제 강조를 했었다는 사람이죠. 자, 정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포스터가요. 자, 포스터는 또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 정보 기술하고 전자적인 이런 맹계 정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관계의 연결망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또는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사고 방식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제2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구술의 시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구술의 시기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제 서서 대면,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생활방식이 이제 고정이 되거나 또는 불변이 되는, 그 다음에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집단 속에서 숨겨져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교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자 교환의 시기. 문자를 교환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그 기호는요, 재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독립 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은 스스로의 존재를 이제는 타인하고 철저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자 교환의 시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매개의 시기예요. 전자매개의 시기. 자,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죠. 누구라고 했었죠?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포스터가 어디에서? 제2미디어 시대에서 구술의 시기, 문자 교환의 시기, 마지막으로 전자매개의 시기를 통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전자매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호는 뭐다? 정보적인 모사의 문제다. 그리고 그 기호는 비재현적인 특질이 중요하다. 자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 속에서 점차 탈중심화되고 분산되고 다중적인 것이다. 자,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흐름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터가 제2미디어 시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구술의 시기,
문자 교환의 시기,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전자 매개의 시기. 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특징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제일 미디어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미디어 시대가 있죠. 자, 교환 보시게 되면 표로 해서 제가 도표로 언급했습니다. 짤막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1미디어 시대는 뭡니까? 이때는 이제 방송이죠. 방송. 제2미디어 시대는요. 이때는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상호작용. 그래서 제1미디어 시대에서는 중심은 바로 중심적이죠. 중심적. 자, 제2미디어 시대에는요. 일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국가 통제를 받기가 쉽죠. 국가의 통제입니다. 국가의 통제. 통제를 받는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계층화. 또, 불평등. 체제의 도구가 된다. 불평등 체제의 도구가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참여자는 흩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대중으로 구성됩니다. 대중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의식에 여기는 영향을 미친다. 의식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탈중심적이죠. 탈중심적.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점차 여기서는 이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국가의 통제를 서서히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여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개인성을 하게 되고 저기서는 개인적인 경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미디어 시대는 방송 매체를, 그러나 제2미디어 시대에서는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도요, 그냥 흘러보지 마시고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 상대주의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리오타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리오타르. 학자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정보적인 추세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요. 탈근대 문화를 특징 짓는 것은 회의주의를 초래하는 정보적 추세의 변화다. 정보적인 추세의 변화다. 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지식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연관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연관된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좀 바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효율과 효용의 기준으로 인해서 성과주의 원칙이 우세한 곳에서 생산이 된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점차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과주의 원칙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죠. 성과주의 원칙. 성과주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 성과주의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정보와 지식이 폄하되거나 파기된다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죠. 미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는 쉽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무엇은요? 금융이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정당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쇠퇴하지만 후자는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의 발전이라는 것이 진리 추구가 서명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대학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문, 실용적인 어떤 학문의 불가는 점차 발전하게 되고 어떤 그 성과 지표를 발전해내지 못하는 것들은 학문 분야는 점차
캐주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진리에 대한 기성관념을 아예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와 상품화로 인해서 그 유용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지식의 습득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과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그 관념이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근대 시대에 있어서의 성과주의는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런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지식보다도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의 이제 상대주의. 자, 이제 리오타르가 이제 주장하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오타르는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과주의, 상품화, 또 어떤 그런 명백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어떤 접근의 어떤 그런 관념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임의 어떤 다중성,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좀 더 유연하고 관용적이고 매력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에서 강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